안녕하세요. 윤석천입니다. 경제평론을 하고 있고요. 이번 그 부의타이밍이라는 강의를 갖다가 제가 하게 된 이유는 현대경제에서 부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파괴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해. 왜 그러면 그런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산시장에 들어가서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들어가야 될 때는 겁나서 못 들어가고. 나와야 될 때는 너무 서두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얻어야 될 이득을 갖다가 제대로 잘 얻지도 못하고 예상외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갖다가 종종 보게 됐습니다. 부의 타이밍이라는 거는 재테크 방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거시적인 안목에서 부가 어떻게 어떤 때에 만들어지고 또 어떤 때 파괴되고 소멸되는가에 관한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 내가 어떤 때 자산시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떤 때는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? 기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.